오늘도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명의들.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명의는 요즘 아프신 거 좀 어떠세요?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근골격계 척추 디스크 환자들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. 세계 최초 비수술적 탈출 디스크 치료법 개발 등 대한민국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상헌 명의.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진료 보는 그 바쁜 모습을 제가 보고 왔잖아요.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요 나비 넥타이였어요. 되게 잘 어울리세요. 감사합니다. 이 넥타이는 사실은 정상적인 넥타이를 매면 이렇게 진료를 하거나 할 때 환자분들 옷에 이렇게 스쳤다가 또 다른 환자분들 스치게 되잖아요. 비말이 되고 그러면 균이 묻었다가 다른 환자분한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기 시작한 거고요. 이렇게 맸더니 환자분들도 좋아하세요. 가끔 환자분들이 예쁜 나비 넥타이 있다고 저한테 선물해 주기도 하십니다. 네, 그런 깊은 뜻이 정말 잘 어울리시기도 하고 이거 오염이 될 수도 있겠다, 뭐 이제 정말 감염의 위험이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. 아까도 굉장히 바쁘게 막 이분저분 이제 치료해 주셨는데 주로 교수님께 진료받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? 저는 이제 전공이 척추 디스크 환자들 재활 그다음에 시술이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 척추 디스크 탈출증,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이러한 척추 질환 환자분들 그리고 근육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제가 시술하고 재활하고 근육을 다시 회복시켜서 또 사회로 복귀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